안녕하세요. 자연인은경입니다. 오늘 엄청 뜨거워요. 이렇게 더운데 저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어요. 수제비. 저 수제비 먹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고구마 잎 된장 수제비를 끓여보려고요. 우산 쓰고서 지금 고구마 잎 따러 가요. 너무 뜨거워서 어우 진짜 오늘 너무 뜨겁다. 와. 아, 고구마 잎 엄청 무성하죠? 세상에. 이거 어차피 이쪽으로 또 고추에 침범을 하고 있어서 이쪽 고랑에 이렇게 있는 거 좀 뜯어보려고요. 자, 이 위에, 여기 이제 끝에 따줘도 될 거예요. 아이고. 와, 이 고구마 잎도 자르니까 이렇게 하얗게 진이 나오네요. 고구마 잎 너무 좋죠? 와, 이거 진짜 우산 안 쓰면 햇빛 못 나오겠는데요? 와, 진짜. 아이고, 잘 안 따져. 고구마 잎, 저 오늘 혼자서 밥 먹어서 조금만 뜯으면 돼요. 와, 이거 고구마 줄기. 오, 굉장히 좋다. 저 이거 고구마 줄기도 한번 반찬 만들어 봐야겠네요. 그런 거 잘 안 해봤는데 사실. 누가 해주는 것만 먹었지. 번거롭잖아요. 고구마 줄기 볶음이 까야죠. 볶아야죠. 엉아들, 이 고구마 잎 먹을 수 있어요. 이 고구마 잎 된장국이요. 정말 아욱 저리 가라예요. 정말로 너무 맛있거든요. 올해는 꼭 맛보세요. 꼭 고구마 잎 된장국. 이거 안 드시면 손해요. 갱년기 여성들한테 그렇게 좋다잖아요. 그리고 맛도 너무 훌륭하거든요. 아욱국 저리 가라예요. 정말 믿으세요. 올해 꼭 맛보셔요. 고구마 잎 어떻게든 이거 구해서 드셔보셔요. 아이고. 와, 뜨거워. 됐어요. 이 정도면 한 그릇 끓이죠. 고구마 잎 뜯어왔는데 아우 끈적끈적해요. 손이 이거 고구마 잎 뜯는데 하얀 진도 나오고 이거 줄기 끝부분 자른 것도 있고요. 이파리 뜯은 것도 있어요. 제가 얼른 씻어서 해볼게요. 이 고구마 잎이 미끄덩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. 아욱도 그렇잖아요. 근데 아욱 된장국 끓인 굉장히 맛있죠? 이것도 그래요. 고구마 잎.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먹어봤는데 된장국이 최고예요. 배고프네. 자, 된장. 된장이 그렇게 짜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넣게 되는데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들었으니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. 자, 된장 풀었죠. 고구마 잎 들어가는데 저 고구마 잎 많이 먹으려고요. 많이 넣을 거예요. 양념은 아시죠? 마법의 가루 좀 넣어요. 마늘, 대파도 뚝뚝 잘라서 넣을게요. 자, 이제 다 됐어요. 끓이면 수제비 떠서 바로 먹을 거예요. 와, 이제 수제비 떠볼게요. 반죽은 미리 해놨어요. 이거 보세요. 쫙쫙 늘어나죠?
끝내줘. 와, 엉아들, 고구마 잎 된장 수제비 꼭 맛보세요. 꼭, 꼭이에요. 아, 군침 돌아. 와, 다 됐어요, 다 됐어. 와, 진짜. 와. 와, 이것 좀 보세요. 고구마 잎 된장 수제비예요. 고구마 잎 많이 먹을 거예요, 고구마 잎. 와, 이제 먹어볼게요. 세상에.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아니, 이 고구마 잎 된장국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? 줄기까지 다 했잖아요. 진짜. 너무 연하고 부들부들해서 된장국 재료는 완전히 끝내줘요, 영화들.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. 진짜 아웃국 저리 가라요. 아웃국보다 더 맛있다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. 사실 아웃국인지 고구마 잎인지 구분도 안 돼요. 너무 비슷해요. 그 맛이랑 식감이. 맛있다. 오늘 수제비 먹고 싶었어요. 2월 7월 날씨는 엄청 뜨거운데 수제비에다 이렇게 고구마 잎 올려서 와, 너무 맛있어. 고구마 잎을 자꾸 먹게 되네요. 너무 맛있다. 아, 이걸 혼자 먹다니 진짜 누구든 초대해서 손님상에 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아, 쫀득쫀득해. 아우, 제가 김치를 넣기는 했는데 김치가 필요 없네요. 맛있어. 진짜 밀가루는 마약 같아요. 진짜 미친 맛이에요, 이거. 아니, 밀가루가 이렇게 맛있으니 어떻게 살을 빼겠어요. 아유. 된장국물 끝내주네요. 이 된장이 궁금하신 엉아들 많으셨잖아요. 이거 저 집 된장 아니에요. 사실 사온 된장이지만 직접 만드는 데서 사온 거죠. 아, 집 된장 하나도 안 부러울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. 진짜. 진짜 고구마 잎 된장국 올해 꼭 맛보시고요.
거기다가 수제비도 떠서 한번 드셔보시고 하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엉아들 잠깐만요. 엉아들께서 제가 항상 쓰는 그 된장 궁금해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된장 농장을 아침에 다녀왔어요. 혹시 그 된장을 저희 구독자 엉아들께 좀 소개를 해도 되겠냐 하고 사장님께 여쭤보고 왔거든요. 그랬더니 그래도 된대요. 학교 급식소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농장이 굉장히 큰데 직접 콩 재배를 하셔서 담그는 그런 농장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이 된장을 2kg짜리예요. 요거 4만원 주고 제가 사왔었는데 엄마 된장만 먹다가 최근에 된장이 떨어져서 이 된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고추 찍어 먹고 그 강된장 만들고 할 때 이걸 썼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저희 아버님이 인정하셨어요. 매일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. 비벼서.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 가서 이거 전화번호 좀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줘도 되냐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된장은.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집에 고추장이 떨어져서 이거 사러 간 건데 고추장이 시중에 파는 건 찹쌀고추장이고 물엿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달잖아요. 근데 이 사장님네는 보리고추장을 담가요.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그 보리고추장을 먹었던 그 입맛밖에 몰라서 찹쌀고추장보다는 이 보리고추장이 입에 맞거든요. 찌개를 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. 근데 안타깝게 고추장은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서 많이 못 담그신대요. 그래서 고추장은 안 된대요, 주문이. 저는 2kg에 4만원 주고 사왔어요. 근데 혹시 물어보세요. 사장님한테 배달해 주시면 안 돼요? 하고 해주실 수도 있죠? 그리고 이거는 집간장이에요. 하도 맛있다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맛있다고 하시네요. 맛있겠죠? 저는 아직 맛은 못 봤어요. 필요하신 분들 시켜서 드셔보시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된장, 고추장, 간장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. 왜냐하면 맛있는 거 저만 먹을 순 없잖아요. 혹시 필요한 엉아들 주문해서 드시라고요. 혹시 원하시면 전화번호는 제가 댓글창에 고정으로 해놓을게요. 필요하시면 보고 주문해서 드시면 되겠죠? 오늘 고구마 잎 된장 수제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이게 고구마 잎이 맛있는 건지 된장이 맛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다 맛있어야지 이 맛이 나겠죠? 정말 잘 먹었어요, 엉아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